원덕문이라고 현판이 있는 이곳에는 체험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곤장? 주리? 고문 아닌가요? 무슨 죄를 지었다고 고문을 체험하죠? 터미네 집의 모형들은 멈춰있죠? 그런데 소리는 나요. 들어보실래요? 다듬이질 체험도 한번 해보세요. 고려시대 문익점이 목화씨를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목화씨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량수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미타불 삼존불은 가운데 아미타불, 좌우로 관음보살과 세자보살이 있다고 합니다. 무량수전 앞에서 108배를 해볼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불교가 아닌지라... 고려 대장경판 제작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거란, 몽고 등 외국의 침입이 잦아 그러한 외침을 불력을 통해 물리치고자 하는 뜻에서 방대한 대장경판 간행사업을 실시하였다고 합니다. 현존하는 합천 해인사 8만 대장경조판도 그와 같은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고려인의 생활과 고려인의 의복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으며 고려시대 불교 문화에 대한 소개도 하고 있었습니다. 고려시대 궁궐인 만월도에 대한 소개도 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한번 가봐야겠네요. 통일이 되면. 만월도에 모형이 있었습니다. 강화에 있는 고려궁지보다 엄청 커 보이네요. 고려시대 유물 하면 고려청자가 있습니다. 청자를 굽는 가마의 모습과 고려시대 청자, 그리고 청자의 비색의 비밀에 대해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고려시대 체험으로는 윷놀이와 투호를 해볼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는 모형촌입니다. 방대한 크기의 조선시대 모형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 김홍도의 풍속화를 보시고 색을 입히는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모형촌에서는 광화문과 광화문을 지나 근정문, 근정전까지의 모습을 볼 수 있고 행랑의 모습도 재현해 놓았습니다. 왕이 조선시대에 보는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겠죠? 근정전 뒤로 왕의 집무공간인 사정전의 모습도 재현하고 그 옆에 천추전의 모습도 재현하고 있습니다. 창덕궁 후원에 있는 옥류천의 모습을 재현해 놓고 이쪽에는 경복궁 교태전에 있는 안비상 굴뚝을 재현해 놓았습니다. 창덕궁 후원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었는데 너무 궁궐 이야기만 했나요? 서민들의 생활 모습을 보겠습니다. 그 전에 서울 인왕산에는 선바위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민속문화재라고 합니다. 서민들의 생활은 여러가지 주제로 쭉 이어져 있으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모형촌 중앙에는 큰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 건물은 수원 화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곳은 조선의 과학 유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농사 직설, 추구기, 물시계인 작용루, 그리고 회시계, 천법 지평일구, 신법 지평일구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부일구는 밑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그 시간에 해당하는 그림자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화성 건물 위로 올라가면 조선시대 모형촌의 모습을 전부 볼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김정호가 그린 대동여 지도를 보여주고 있고 아래에는 주산 전리 절벽과 돌담 그리고 용왕제에 대해 설명하는데 제주도 같네요. 가마의 모습을 보고 출구로 나가보겠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신당과 무당, 터당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옆으로도 전시실이 있는데 막혀있네요. 아무튼 밖으로 나가보겠습니다. 밖으로는 일제강점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19년 3월 1일 3.1운동이 일어난 직후의 모습을 보여주는 듯 사람들의 대화 모습이 전부 만세운동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우체통의 모습과 일제시대 인력거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일제시대 모습을 보여주는 전시관 한쪽 끝에는 오늘 우리는 사진을 찍혔습니다 라는 독립운동 관련된 영상을 틀어주고 있었습니다. 롯데월드 민속박물관 끝에는 조선시대 저자거리가 재현되어 있습니다. 롯데월드 민속박물관은 우리나라의 선사시대부터 일제강점기까지의 역사를 전문인의 고증을 바탕으로 유적지에 직접 가지 않고도 한 곳에서 관람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박물관이 아니라 마음 편히 우리나라 역사를 알아볼 수 있는 롯데월드 민속박물관. 잠실 롯데월드에 오시면 꼭 한번 들려보세요.